자, 우리가 혈관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이 시한폭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혈관을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막히는데 단 9초밖에 걸리지 않기 어머. 때문에 9초밖에 걸리지 않기 어머. 때문에 9초요? 네, 돌연사의 위험이 가장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기온이 1도만 떨어져도 혈압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혈관이 시한폭탄처럼 빵 터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빵 터지면 그냥 사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광기 씨는 우리가 네. 그냥 보면 건강해 보이시죠? 근데 어떻게 평소에 혈관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 제 몸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제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프로그램에서 종합검진을 해봤더니 제 나이에 비해서 혈관이 저희 어머님보다도 제가 더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어머.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었는데 제가 그 우리 어머님 혈관보다도 더 건강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유모 나이가. 예. 이미 온몸에. 혈관으로 따지면 저는 한번 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머, 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다른 질환은 통증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증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빨리 발견되거나 조금이라도 아프면 신경 쓰고 고치려고 관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혈관은 유독 잘 못 챙기는 것 같아. 안 보여서 그러나 봐. 맞아, 안 그렇죠? 보이니까 맞아. 신경을 덜 쓰게 돼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혈관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연사 막는 혈관 관리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돌연사 막는 혈관 건강법. 네. 네, 먼저 혈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요. 혈관 다이어트요? 혈관 다이어트요? 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에 이것들이 축적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협심증, 심근경색이 오거나 완전히 막혀서 돌연사를 부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돌연사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뚱뚱해진 혈관을 날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아? 튀기지 말고 막혀라. 아, 튀김 요리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튀김 맛있는데. 그 혈관을 뚱뚱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이런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이 바로 튀김입니다. 그러면 열의 아홉은 고기 먹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 튀기는 기름기. 즉 포화 지방입니다. 아. 그래서 삼겹살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들은 특히 피하셔야겠습니다.